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블하늘입니다. 만약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0명이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구독자 수가 0명이어도 유튜브 쇼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짤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짤 스튜디오는 유튜브 쇼츠를 업로드할 때 음원을 사용하고 음원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튜브 수익 창출을 기준인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관계없이 쇼츠 영상의 음원을 사용하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수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짤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음원 수익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 창출을 하기까지는 쉽지만은 않는데요. 짤 스튜디오를 이용해 쇼츠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분들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친구 초대 이벤트 중으로 친구를 초대하게 되면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사람 모두 수익금의 3%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과 댓글창에 초대 코드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스토어에서 짤 스튜디오를 검색 후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채널 관리로 들어가서 채널 등록을 선택한 후 여러분들의 채널 링크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채널 확인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채널 관리자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채널 관리자 인증에서 인증 코드를 복사한 후에 유튜브로 들어가면 화면 하단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선택을 하고 들어갑니다. 화면 상단 채널명에 채널 보기가 보이시죠?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동영상 관리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메뉴에서 설명란을 선택하고 복사한 인증 코드를 붙여넣기 한 후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짤 스튜디오에서 인증하기를 누르면 1분 이내로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인증 과정을 완료하셨다면 이제부터 짤 스튜디오에 있는 음원을 사용해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업로드하면 음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은 유튜브 쇼츠 영상에 음원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